자, 타이탄 소울즈. 뭐 스토리 같은 거 없겠죠? 있으면 좀 그런데. 그냥 거상 때려잡는 게임 아닌가? 제이널님 반갑습니다. 구르기 8 구르기 연속해서 구를 순 없고 약간의 쿨타임이 있네요. 그리고 신기하게 부딪히면 튕겨져 나와. 이동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활을 쏜 다음에 다시 회수할 수 있네요. 여기도 공격이 가능한 건가? 프레스 X2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튜토리얼. 누나를 맞춰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A 버튼으로 구를 수 있습니다. 누나를 맞추세요. 에임이 안 좋네. 이게 다 보스인가? 볼륨이 그렇게 큰 게임이 아닐 텐데. 딱 봐도 보스방 같지 않나요? 야, 일어나. 아, 젖대 때리는 거구나. 이거 불러야 피해지나? 아니군. 아, 타이밍 빡세다. 아, 찍. 야, 잔인한데. 쥐포 돼버렸잖아. 아, 근데 꼭 패드 해야 되나, 이거? 아, 패드 싫어, 진짜. 그래도 패드도 하다 보면 손에 있겠죠? R2로도 화살을 쏠수 있군요. R2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R2로 하자. 나 일어나. 아! 다시 잡. 아이고, 날벌레야? 팔이 목이야? 해충이야? 아, 이렇게 죽는 게 어딨어. 이게 활시위 당길 때도 시간이 필요해서 되게 침착하게 해야겠다. 이거 들어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살 회수하는 데도 시간 필요해. 얘는 뭐 총이라도 들고 올 것이지 왜활 같은 거 들고 왔지? 야, 총 들고 와. 왜활 갖고 그래? 총이었으면 벌써 이겼다. 아, 그래서 제목이 타이탄 소울즈였어? 망할.
소울류 게임, 소울라이크 게임이었구만. 주인공이 굉장히 벌레 같네요. 에임이 안 좋아서. 아니, 저거 타이밍 진짜 빡센데, 이게 돼? 더 가까이 붙어야 되나? 내가 너무 멀리 돌았나? 아까 한발 맞출 기회 있었는데, 너무 멀리 돌았어? 야, 저거 친다. 아, 뭐 당연히, 그래, 뭐 당연히. 돌아오는 손에 치였어. 잠시만요, 전화 왔네요. 대충 방법만 알면은 그렇게 안 빡셀 것 같은데. 아, 조트님 반갑습니다. 쥐포 만드는 게임. 멀리 가볼까? 멀리 돌면 내가 때릴 수가 없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저거를 활로 때려서 쏘는 건 맞겠지. 뭐 그거는 맞는 거 같고. 아씨, 이거 부르기 쿨타임 있어가지고 한번 부딪히면 기다려야 돼요. 뭐야, 한 방이야? 퍼스트 블러드 도전 과제를 달성함.
막창 싸움. 헤헤헤. 승자의 권리. 시체 능욕. 다른 데는 뭐 있나? 이거 순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밑에 네 개만 잡으면 되나 보다. 얘들아, 지하 던전이네. 뇌다 뇌. 만약 우리가 병속에 든 뇌라면, 아 이거 밟으면 움직이는 거야? 아 저걸 밟게 만들고 불 위에 닿으면 뭔가 바뀌겠죠? 아, 왜다 나가, 아이, 아이, 다시 나가는 건왜 만들어놨어? 뭐 잊어먹고 왔을까봐? 아.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은근히 빡시네. 회피밖에 없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되나요? 저기 밟을 때만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불 위에 닿게 하지? 내가 저 불에 들어가야 되나? 아! 불 화살 쏘는 건가? 아니 말고, 아야!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급발진하지 말고, 아유, 저거. 반속 봐. 속. 점프도 안 해? 실패했다. 오야, 오야, 아이씨. 아, 거의 아, 에임만 좋았어도 방금 맞추는 건데. 에임이 심각하구만. 어쨌든 여기 네 마리 잡고 위로 올라가서 또 다음 거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도 돼. 띠용 아니. 화살 다시 들여오는 걸로도 될것 같으면은. 아니 이거 화살 먹기여도 어렵네요. 아, 이거 느려지는구나. 아니,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어. 저거 맞으면 느려지네.
보스가 디베깅 하는 게임. 얘는 그냥 쏘면 되나? 그렇군. 어? 되게 간단하게 잘 만들었네. 축창맨이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테스탄. 얘 막 굴러다닐 것 같아. 뭐뭐뭐뭐뭐 어떡하라는 것이지? 아, 눈 때려야 되는구나. 4번 움직이는 건가? 그렇군. 아! 4번 움직이고 이제 눈에다가 빔 쏠 때 화살 꽂아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바닥에 화살, 바닥에 빔 쏘게 만드는 건가? 아! 그렇구나. 아예 머리 쓰게 만드네. 그래도 그 머리 안 쓴. 아! 아, 짧다. 엑. 아, 거의 다 했는데. 바닥에 쏘게 만들고, 떨어질 때 쏘는 거구나. 헤이. 실패했다. 오우야. 지금이야. 빵. 허접. 빵.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너 한 방, 나 한 방. 요 놈 시키. 죽창 게임. 뽁.
싶어. 여긴 맵이 좁네요. 아하. 슬라임이다. 뭐요? 때리면 덤벼 오겠지? 예, 녹화 중입니다. 아, 저거 다 해야 돼? 잠깐만. 아우, 개복치 같은. 어예, 중튜브. 한 마리만 계속 쪼개야겠죠? 예,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나도 한 방, 너도 한 방. 죽창 게임이에요. 지지 게이머님, 반갑습니다. 아니면 저거 심장 있는 애만 죽어라 때리는 건가? 그게 더 쉬우려나? 됐어, 한 발 남았다. 바비큐. 매일 눈! 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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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기다려라. 복수리의 눈. 간다. 아유, 안 맞네. 야, 갖고 와. 간다. 3, 2, 1, 슛! 악! 에이미! 에이미 연습 좀 열심히 할걸. 맞춰라! 아이고, 진짜. 슛! 진정해. 다 했어. 다 했다. 진정하자. 도망쳐. 그리고 조준하시고 쏘세요. 아니, 어디다 쏘는 거예요? 아이, 점프해서 피했잖아. 방금은 잘 쐈는데. 아우, 진짜 심장 저거. 왜 저렇게 잘 뛰어다니냐? 제 사실 심장 아닐지도 몰라. 됐다. 아, 한조 보안. 네, 돌아오는 것도 데미지가 있어요. 닉변 테스트님, 반갑습니다. 한조 좀 더 하다 올걸.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자. 한조도 갈레이쉴드 했었는데. 여기서 8마리 잡아야 되는군요. 보스 몇 마리 정도 있을라나?
안 돼. 여긴 뒤로 가는 거잖아. 여긴 아무것도 없지. 왜?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와, 헤엄도 칠수 있어. 갓겜 아니냐 이거. 완전 오픈월드 게임이구만. 헤엄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물에 화살도 빠질 수 있나? 이거는 둥둥 뜨네. 와, 헤엄. 와, 오픈월드. 여기 빠지면? 에이, 실망입니다. 고티는 못 받겠네. 벽 갈라진 건 뭐지?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요? 여기도 길인 것 같은데 들렀다가죠. 어차피 다 잡아야 되잖아. 완다와 거상 같은 거좀 참고했나? 길이 쓸데없이 기네. 흠흠. 아니면 이게 다 길이고 보스 여기도 보스가 하나 있는 거겠지? 길찾기를 거상으로 배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구나. 그러면 여기도 보스가 세 마리 있다는 뜻이겠네? 서순인가? 여기부터 잡는 게 아닌가 봐. 이걸 서순하네. 맵이 되게 큰가 보네요. 여기 엘리베이터잖아. 아니, 잠깐만. 보스 어딨어? 보스만 잡는 간단한 게임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몹도 NPC도 없이 혼자 헤매는 게. 아니, 그래도 거상은 태양열로 충전하는 내비게이션 하나 들고 가는데. 얘는 왜 내비게이션이 없지? 옵션 버튼 눌러볼까? 별거 없군요. 사실 몹 만드는 것도 귀찮겠지만 몹 잡는 것도 귀찮아서 뭐 일반 몹 잡는 거를 신경 써서 만들면 몰라도 없는 게 나을지도. 잠깐만, 여기도 혹시 엘리베이터야? 아니구나. 모르면 맞아야겠죠?
아. 엉덩이 봐. 아, 왜, 이런 게 어딨어? 야,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만들면. 세이브를 저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예, 거기 세이브 포인트 하나 있었죠. 거기서 일단 세이브 합시다. 여기. 아니, 저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저기다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시작하자마자 엘리베이터 타잖아. 여기 발자국 있는 거 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화살 쏴서 깨우는 거임. 아. 뭘 써야 되지? 엉덩이 써야 되나? 아치. 아, 일단 계속 피해볼까? 그러면은 약점이 나오겠지? 설마 저기서 엉덩이 속옷 그치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일단 피해보자. 어차피 한 방이라서 해볼만 할 거예요. 아님 말고. 내 차례 언제야? 진짜 저거 엉덩이 쏘면 끝인가? 아니 뭐 어쩌란 거지? 아 저건가 보다. 돌 저거 스노볼 이거 언덕 저기로 가는 건가 보다. 네, 죽상 게임입니다. 아니 말고 아니구나. 어쩌라는 것이지? 아니면 진짜 엉덩이 한대 쏘면 끝이야? 엉덩이. 화살 던져놓고 회수해서 엉덩이 쏘면 되려나? 뭐 소울류 게임은 다 엉덩이를 노리는 게임이죠. 맨날 구르기 엉덩이로 가가지고 때리고 또 구르기 엉덩이에서 또 때리고 이래야 소울 게임 아닙니까? 아야야야야야. 저것도 한대 맞으면 안 죽는데 여러 대 맞으면 죽는구나. 방심했다. 저눈 맞고 벽궁 하면 그때 죽는 건가? 아. 아유, 저거 길막 저거. 엉덩이에 내성 있는 보스도 있군요. 하여간. 프롬 소프트 놈들.
왜 저거 까먹었지? 아, 근데 이게 자꾸 신경 쓰여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러서 착지할 때 쏘는 건가? 일단 쏴보자. 방금처럼 첫 번째 패턴을 피하고. 이쪽으로 유인해서? 아씨. 방금 맞은, 그냥 에임이 안 좋아서 안 맞았나? 어쨌든 방금 같은 식으로 벽 옆에 붙어가지고 쏴봅시다. 아아아악! 아, 이거 던지, 이거 달리는 거 조금 익숙해져야겠네요. 와우. 아, 잠깐만, 잠깐. 어떡하라는 거지? 저 고드름 내려오잖아. 벽에 튕겼을 때 그때 고드름이 타겟팅이 되는 건가? 해보면 알겠지. 고드름. 그림자 생길 때 그때 피하면 되는 건가? 그래, 일단 피하는 거나 좀 신경 써보자. 그 다음에 딜 시간 찾으면 되겠지. 너무 급하게는. 방금 때린 게 때린 건지 안 때린 건지 모르겠네. 맞았으면 맞은 티를 내야지. 아하하. 잘 자는 예티한테 시비 거는 게임. 굉장히 많은 액션 게임들이 잘 쉬고 있는 보스를 두들겨 패죠.
아. 궁디 때리는 게 맞는 건가? 예티 친구를 만드는 게임이죠. 같이 뛰놀고, 눈싸움도 하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요? 당연히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수수께끼죠. 지금까지는 눈알 모양으로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눈알 모양이 없잖아. 아니면 여기서 쓰는 새로운 문양 같은 게 있나? 엉덩이? 아. 다른 애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여기 말고는 다껴 있었어가지고. 주인공을 왜 한 대에 맞으면 죽으면서 깝치는 걸까요? 빨간 각기둥님 반갑습니다. 여기도 막혀있네. 얘를 먼저 잡고 나머지 두 마리를 잡는 것 같은데. 화살 회수로 엉덩이 속임. 안 되는데요. 다리에 드드드드 거리긴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아, 뭐 엉덩이 써보자. 엉덩이 제일 탐스럽게 생겼구만. 아. 늦었다. 근데 너무 빨리 쏘면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조준하고 있으면은 고드름에 맞고 고드름 타겟이 끝난 다음에 쏴야 되는데. 내발 돌려줘. 아, 진짜 빠르네. 야, 뭐 빨라도 한 대만 맞추면 끝나겠지?
아우, 화살도 즉발도 아니고 화살도 모아서 써야 되고. 와, 불화살. 들고 가면 되나, 이거? 아, 하하. 근데 저게 되긴 되나, 저게? 의구심. 아예 벽에 있으면 더 피하기 쉬울려나? 그럴 리가 없지. 아니, 맞아도 반응도 없잖아. 네, 윌리엄님 반갑습니다. 이거요, 다섯 번째예요. 근데 다른 데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처음 네 마리는 고정인데. 아, 으즈라는 것이지? 포트나이트는 안 해봤어. 너무 짧아. 저거 구르고 나서 저때 뭔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짧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 너무 짧아. 그때 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 쏘는 게 맞으면 뭔가 리액션이든가 틀리면은. 아, 뭐, 틀리니까 안 죽었겠지? 후벤입니다. 네, 뭐 근처에 오브젝트도 특별한 게 없고. 쟤는 눈알도 없고. 첫 번째 네 가지 스테이지는 다 눈알이나 뭐 심장이나 뭐 이렇게 알기 쉬운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뇌, 눈알, 심장. 아. 저 고드름을 여러 개 해야 되나? 엉덩이요. 엉덩이 몇 번을 쏴봤는데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엉덩이인가? 이? 듬직해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엉덩이를 가졌구나. 아, 여러분도 스쿼트를 통해 탄탄하게 키우세요. 이제 여기서 다음 라운드로 가는 거지. 뭐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는? 아까 맞을 때 발에 맞은 느낌이긴 했는데 진짜 그것 때문이었어? 아까 여기 그래픽 깨지지 않았었나? 그냥 버그였나?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단순한 버그입니다. 저쪽 길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불 붙여서 가는 거구나. 내말 맞지? 아악! 불을 어디로 붙여야 되는 걸까? 이건 뭐 없는데. 불 붙인 거 여기다 쏴도. 불은 그냥 폼인가? 아니? 주인공 졸라 강하네.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이 되는구만. 그래,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이지. 뭐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와 눈밭, 와 풍경, 와 경치, 오겐키 데스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나가? 그냥 깨지나? 야야야야. 내가 열심히 불 붙여놨는데 이게 꺼지네.
저는 길을 헤맬 뿐입니다. 바람. 너무 빨리 취했네. 너 때려야 되나? 아, 이 강냉이 다 털어야 돼? 아유. 다섯 강림. 야, 쟤 앞사박이 안 돼? 뭐야.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구나. 아, 입이 털린 강냉이입니다. 야, 이건 해소해야지. 가자. 아이. 됐다, 지금이다. 가자. 나와주세요. 아유, 피해요. 와우야. 제 입김도 점점 세지네. 입이 털린 강냉이입니다. 아, 이게 안 돼? 은근히 빡빡하게 보네. 네, 자, 마지막 원강냉이. 아, 이게 안 돼? 이건 좀 너무했다.
지금이다. 지금. 강냉이를 다 털 필요가 없나 보다. 쏴보자. 그래, 강냉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강냉이 다 털면 업적 같은 거 주나? 맞군요. 업적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야야야. 자냐? 죽을 뻔했네 또. 라스트 원. 마지막 강냉이. 됐다, 지금이다. 하, 지금. 지금이었는데, 아, 내가 죽었어. 이런 젠장. 아니! 강냉이 하나 남았을 때 너무 힘들다. 지금 죽어드립니다. 제가 너무 얼굴을 살짝 들고 끝내. 아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지 이걸. 제 눈알 색변하는 게 타이밍이 아닌데? 그냥 지가 들고 싶을 때 되나?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못 죽겠다.
감맹이 줄어들수록 화가려버지네. 피티킴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강행이 줄어드니까 너무 힘드네요. 발치는 다음 기회 안해. 젤리질코님 반갑습니다. 발치 아, 이제 하나 남았다. 아 이거는 불 옮기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아님 말고 일단 해본다. 아 에이미 근데 컨트롤러로 이게 조준선도 없이 맞추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우 됐다. 예, 발치 포기하고 그냥 잡았습니다. 업적답이 할 게 뭐야. 여기는 물이 있군요. 이게 고인물이다. 아, 물 스테이지도 있어? 더 완다가 생각나네. 아, 완다 아니냐 이거? 어, 완다네 이거. 거상이네 거상. 여기서 역으로가 끌리나? 롱스톤. 아 이거 완다 맞잖아. 야 아무튼 짬퉁임. 저 마지막 골이 맞추는 거 보다. 아닌가? 저 보라색. 으잉. 은근히 묘사가 잔인하네. 전기구이 됐어. 겉바 속촉. 저거 꼬리만 맞추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어떡해? 제 공격 시작 패턴이 뭔지부터 보고. 야 깐츄럴 게임입니다. 빰 화살 단 한 발 축상 게임. 뭔가 이쯤 되면은 모든 게임이 이런 식 모든 보스가 아니 모든 보스까진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보스가 이런 식이겠구만. 패턴 몇 개 없고 그냥 파괴법만 찾아서 쏘면은 첫 번째 패턴에서도 끝나는 게임. 여기로 가면 이제 불 스테이지 쪽으로 가는 거죠. 나 성님도 이 게임 하셨을걸요? 저는 못 봤는데.
대부분 보스가 이런 식이겠지. 아, 왜 얼음이랑 불이랑 보니까 언더테일 생각나냐? 와, 언더테일. 언더테일 아시는구나. 당신은 정수기에서 물한 잔을 엎어버렸다. 이것도 아까 저쪽에서 봤던 그거랑 똑같이 떡밥 그림이구만. 이거는 워프처럼 옮겨가는 건가? 다른 맵이지, 여기도. 바람 부는 맵이야. 보스 두 마리라고 저렇게 표시해 주네요. 부천섭. 아, 바람. 바람 부는 거 맞나? 뭔가 조잡이 이상해. 뭐야, 이건? 와, 3D 등짝을 봐야 되는군. 아, 등짝. 등짝을 보자. 쟤는 어떨 때 앞으로고 어떨 때 뒤로 가는 거지? 아니면 그냥 화살 끌어당기는 걸로 잡으면 되나? 텔레비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지 제대로 못한 건지. 안 되네. 아, 안 됩니다. 화살 땡기는 걸로 때려볼라 했는데. 아, 근데 언제 쏘라는 거야? 여기서 깨우면 어떻게 되지? 아, 아이. 뭐함? 아니, 근데 애초에 내가 제 뒤를 못 잡잖아. 이거 맞네? 아닌 줄 알았는데요. 맞았네요. 당기기로. 등짝을 보자. 저 위에 상자 같은 거 아이템
여기 납골당 같은 거야? 아까 묘비도 밑에 있더만. 띠링. 오른쪽에 가서 하나 더 잡으라고 알려주네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지금 간다. 기다려라. 액정 깨짐. 브라운관. 아니, 여기 없잖아. 너니? 아니, 님이신지? 이것도 뭐 퍼즐 같은 건가? 오우씨. 띠용. 벽 뒤에 공간 있어요. 맞췄다. 코난이시군요. 근데 여기 보스방은 아니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맵이 넓죠? 완다와 거상 보고 만들었나, 진짜? 제가 사실 랭귀지를 이따구로 설정해놔서 그래요. 근데 영어로 해도 못 읽는단 말이요. For the abomination in and what 널리지 파워 지식을 원하냐 힘을 원하냐. 나도 한때 그걸 원했었지. 두아듀 머스트. 와, 눈깔. 히어로 베이커님, 반갑습니다. 빅 눈깔맨. 이거 수염이잖아. 턱수염, 인중, 코. 난널 원해. 큐피드의 화살. 넌내 거야. 뭐지? 이게 나의 힘? 진정한 보물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하드가 있어요. 똥겜이네. 돈으로 줘. 더러운 황금 만능주의.
의안이 뭐요? 끝이야 이게? 아니면은 뭔가 사전 준비를 하고 눈가를 때려야 되나? 근데 방금 눈가를 때려서 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저기 돌아가 보면은 발판에 불 들어가 있을라나? 뭐 그냥 스토리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보스일지도 일 수도 있지. 16마리 적네. 뭐 그렇게 큰 볼륨을 기대한 게임은 아니었지만. 쓸데없이 맵이 넓은 게 완다와 거상이 생각나는군요. 어쨌든 얘도 보스 하나 잡은 거네. 보통 보스는 아니었지만. 화살 앞에선 누구나 한다. 평등 실현 게임. 아직 화산도 안 갔어요. 화산도 가야 돼.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눈치 빠른 트수는. 근데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사실 생일입니다. 저 말고. 퍼즐이네. 저 말고 기린이다.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와야 될것 같네요. 아, 이것도 노데스 모드 있어요? 이것도 그림으로 뭐 설명하는 거네. 올테베로나 녹화는 여기까지.